11월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11월 10일 목요일에 서면특화거리에서 여성 2인조 더센스의 가요 발라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에는 시민공원에서 거리 공연이 열립니다. 투맨의 랩과 발라드 공연이 펼쳐집니다. 더벤치의 버스킹 공연이 열립니다. 11월 24일 목요일에 서면 특화거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홍가야의 트로트와 7080 공연이 진행됩니다. 11월 30일 수요일에 서면 문화로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전 갤러리 초청 음악회가 열립니다.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부산진구청에서 진행됩니다. 부산진구에서 2016 아트 프리마켓이 펼쳐집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동천 은행나무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ALS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구민에게 다가가는 지적 민원 업무를 지원합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추억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정관도서관에서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를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의 민족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진예술인 오다교 류주연의 길도가 11월 8일 화요공감에서 공연합니다. 타악과 한국춤으로 구성한 다양한 장르를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 춤 아홉 번째 이야기가 공연합니다. 연출과 안무 재구성 역할을 맡은 김정원의 공연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립무용단이 75번째 정기공연 소실점이 다른 두 개의 표정을 공연합니다. 11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공연합니다. 부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특별연주회를 개최합니다. 11월 22일 화요일에 네 가지 색깔의 하모니를 주제로 합창곡 공연을 선보입니다. 무용단 레드스텝이 2016 정기공연을 합니다. 춤추는 몸, 사유의 순수한 이미지를 11월 11일과 12일 민주공원에서 진행합니다. 동의대학교가 11월 매주 수요일 신명나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공연과 강연이 어우러진 수요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11월 9일에 동해안 별신굿 공연과 특강이 이뤄집니다. 11월 23일 신명나는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모노드라마와 수영야루 지신밟기 특강이 열립니다. 동의대학교 수덕전 대강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왕비의 잔치 1일 왕비 체험을 진행합니다. 왕비가 되어 왕과 함께 객석에 앉아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2016 에어부산 여행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에어부산 17개의 해외 취향지가 담긴 사진과 한 줄을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비즈니스 스피치 교육을 실시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을 위한 보이스 훈련과 비즈니스 스피치를 교육합니다. 내 얼굴에 딱 맞는 셀프 메이크업 스타일 찾기가 개강합니다. 기초 화장만 하고 본인 화장품을 지참해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코리안 디저트 만들기 교실이 열립니다. 고구마 경단을 비롯해 인절미 토스트 등 다채로운 한국식 디저트를 만들어 봅니다.
각종 질병으로부터 예방과 지치지 않는 체력, 다이어트에 이로운 로푸드 만들기 교실이 열립니다. 12월 7일에 현미밥 샐러드와 케일쌈 등을 만듭니다. 12월 14일에는 로푸드, 스무디와 주스, 에너지볼을 만들어 봅니다. 12월 9일까지 모집하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채식 베이킹 강좌를 진행합니다. 오트밀 쿠키와 아몬드 초코 쿠키 등을 만듭니다. 12월 21일에 개강합니다. 비건 푸드 만들기 교실도 열립니다. 수업을 통해 채식 마요네즈와 샐러드 소스, 햄버거 등을 만들어 봅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스마트폰 사용법 교육을 합니다. 알면 알수록 유용한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사 2급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합니다. 내년 3월에 시행될 정기기사 1회 시험을 목표로 진행합니다. 해운대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천연 원료로 만드는 화장품, 바디용품 교육을 실시합니다. 도자기 스킨과 로션, 탈모 방지 샴푸 등 다양한 천연 화장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중앙공원과 용두산공원이 이달부터 금연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시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11월 거리 공연이 펼쳐집니다. 11월 10일 목요일에 서면특화 거리에서 여성 2인조 더센스의 가요 발라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1월 17일 목요일에는 시민공원에서 거리 공연이 열립니다. 투맨의 랩과 발라드 공연이 펼쳐집니다. 더벤치의 버스킹 공연이 열립니다. 11월 24일 목요일에 서면 특화 거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홍가야의 트로트와 7080 공연이 진행됩니다. 11월 30일 수요일에 서면 문화로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인전 갤러리 초청 음악회가 열립니다. 11월 14일부터 18일까지 부산진구청에서 진행됩니다. 부산진구에서 2016 아트 프리마켓이 펼쳐집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동천 은행나무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ALS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진구가 구민에게 다가가는 지적 민원 업무를 지원합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 발급을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추억의 영화를 상영합니다. 정관도서관에서 영화 저 하늘에도 슬픔이를 11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백산 안희재 선생의 민족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쌀 모으기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진예술인 오다교 류주연의 길도가 11월 8일 화요공감에서 공연합니다. 타악과 한국춤으로 구성한 다양한 장르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의 춤 아홉 번째 이야기가 공연합니다. 연출과 안무 재구성 역할을 맡은 김정원의 공연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립무용단이 75번째 정기공연 소실점이 다른 두 개의 표정을 공연합니다. 11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공연합니다. 부산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특별연주회를 개최합니다. 11월 22일 화요일에 네 가지 색깔의 하모니를 주제로 합창곡 공연을 선보입니다. 무용단 레드스텝이 2016 정기공연을 합니다.
춤추는 몸, 사유의 순수한 이미지를 11월 11일과 12일 민주공원에서 진행합니다. 동의대학교가 11월 매주 수요일 신명나는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공연과 강연이 어우러진 수요 인문학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11월 9일에 동해안 별신굿 공연과 특강이 이뤄집니다. 11월 23일 신명나는 인문학 콘서트에서는 모노드라마와 수영야류 지신밟기 특강이 열립니다. 동의대학교 수덕전 대강당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이 왕비의 잔치 1일 왕비체험을 진행합니다. 왕비가 되어 왕과 함께 객석에 앉아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에어부산이 2016 에어부산 여행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에어부산 17개의 해외 취향지가 담긴 사진과 한 줄을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비즈니스 스피치 교육을 실시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 향상을 위한 보이스 훈련과 비즈니스 스피치를 교육합니다. 내 얼굴에 딱 맞는 셀프 메이크업 스타일 찾기가 개강합니다. 기초 화장만 하고 본인 화장품을 지참해 수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